사교육을 막기 위해서 수능시험에서 영어, 수학을 쉽게 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되는 국어학원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맞춤식 읽기 교육을 한다는 서울 강남의 한 국어학원입니다. 저희 수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음매를 보완하는 수업인데요. 기본 책을 읽어서 책을 쓴 주제의 사고를 분석하는 사고력 수업하고요. 상담을 받으려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지난 수능 시험 뒤 수강생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때는 자리가 있었는데 시간대를 몇 개를 만들었는데 지금 자리가 하나도 없대요. 대기가 엄청 많고. 고등학생 상대 논술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하는 저희가 한 4명 정도 있어요. 저희 상담정은 8명이거든요. 논술 듣는 애들 7명 정도. 이런 현상은 지난 수능에서 상대적으로 수학과 영어가 쉽게, 국어가 어렵게 출제됐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은 불안합니다. 이번에 수능이 수학이 변별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논술학원은... 어릴 때부터 꾸준한 독서를 통해 사고력과 분석력을 길러야 하는데 문제 푸는 요령을 가르치는 학원 수업으로 국어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 교사들은 의문을 표시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서 학생들을 끌어들여서 학생들의 학습 흥미나 그 사고력 신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정부가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수능을 쉽게 출제하고 영어도 절대평가로 바꾸기로 했지만 정작 사교육 시장에선 국어학원이 특수를 누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